여기세 견아 염성구아 신행사도 불러 언견열애하미로다나 오늘 보모사에서 백종기도와 생전예수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생전예수제 알지요? 뭡니까? 네, 캐나 안 하고 대답은 안 하면 예수님 오신 날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좋으니 해도 지금만큼 좋은 게 없다 했어요. 음중에서 최고 좋은 게 지금 현재 지금이 가장 좋다. 밖에 잘 안 들리죠? 들립니까?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정진하고 기도하는 도반들과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 얘기라. 그렇죠? 오늘 내가 야기새끼나 이염성구하신 행사도 불능견열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색을 보거나 음성을 구하거나 하는 것은 전 다 삿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다운 부처를 보기가 힘들다.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상으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인물이 잘났니 못났니 아유 덕스럽다 안스럽다 이러죠. 그 우리 도인스님들 보면 전 다 인물이 못났어요. 그래도 고매한 그 인격과 수행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따르죠?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행력과 그 고매한 인격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도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죠?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압니까? 모르죠? 절 영가한테 절 몇 분 합니까? 예? 왜 두 분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산 사람한테는 몇 분 합니까? 한 번 하죠? 영가한테 두 번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것을 모른단 말이야. 살아있다 하는 것은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 하는 거고, 두 개가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갈라졌을 때 하나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는 뭐라 합니까? 시신이라 하죠? 시신이 안 가나? 다 저게 콩밭에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면 어쩌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하면 형상도 우리 아버지인 거고 마음도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영혼도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상과 혼백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준다. 알았어요? 그래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 뭐 이치나 알고 뭐 재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재배는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또 부처님께 양족을 받들듯이 하는 게 없나 막 뒤죽박죽이야. 거기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생전예수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윤달이 들었을 때 생전예수제를 하죠. 윤달은 짜투리 시간을 윤달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짜투리는 전 다 윤이야, 윤. 어? 그거로서 우리가 복을 짓자 이거라. 그래서, 물론 평소에도 하지만은, 그래서 윤달이 들어오면 꼭 생전 예수제를 미리미리 닦아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돼도 안심하고 우리가 생자 필멸이요 사자 필생이라고 했죠. 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 거 압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당한 것으로 알면서도 그걸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죽는 건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소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 정신세계와 육신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고 도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완벽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찬스라, 찬스. 우리가 사람 몸 받아낸 게 찬스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찬스인데 찬스 모르고 나쁜 짓 많이 짓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제 생전 예수들을 하는 거고, 백중은 뭐냐, 보통 백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중은 백중이 아니고 백종입니다. 백종. 알겠습니까? 물론 막 백중이라는 말도 한 스님들이 지금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공부를 계시게 하고 해제 날이 되면 자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전다 대중에게 서로 질문을 하고 묻고 해서 공부 점검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백중이라는 얘기를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맞지 않고 백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백종이라. 백종을 누가 이래 널리 알렸느냐, 백종을. 그건 3000년 전에 부처님 계실 때부터 생겼던 거지만은, 이 한국에서 누가 알렸겠어요? 모르지요? 모르지요? 눈앞에 있어도 모르는 거고, 뭐. 백종을 내가 터뜨린 사람입니다. 1981년도. 왜 퍼뜨렸느냐? 내가 1979년도 중앙성가 학원이라고, 지금 중앙성가 대학입니다. 대학을 만들었고, 대학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1980년 10월 27일 날, 불교 대범란이 일어났어요. 그 무자비한 전두환 씨가 3만 군인들을 이끌고,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사찰을 전다, 검문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교 범란이라고 하죠. 범란을 하는데, 성가대학은 처음에 79년도는 중앙성가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돈은 없으면서 학교 구하러 다닌다고 몇 달 다니다가 보니까 다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뭐 이게 뭐를 세를 얻으려 해도 학교 회관 세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절에 한번 구해보자 이래서 동서문동 가면 보현사라는 비구니 절이 있는데 요런 강당이 있어요.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강당이 있었는데 강당 길쭉한 강당이 있고 강당인데 이 방이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를 그 절에서 뜯어서 새로 불사를 한다 하더라고. 그럼 뜯을 동안에 우리 좀 빌립시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의 도움을 해서 그것을 빌려서 중앙성가 학원이라고 1979년도 3월 초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80년대 대가 중앙성가 학원을 중앙성가 대학이라고 했어요. 중앙성가 대학이라고 해도 허가 난 대학이 아니고 이미 대학이라고 하죠. 이름만 시명할 대학이라 이름만 붙이게 대학인데 그때는
2년짜리 대학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중앙선과대학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도 초창기에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알았습니까? 초창기에는 6개월 하다가, 그거 할 때는 또 2년 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게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4년 이제 교재 편성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1, 2, 3회는 이제 2년씩 했습니다. 2년씩 해가 이제 학교를 하는데. 17 법란이 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불교에 뭐 범죄자들이 많고 돈이 많고 뭐 이래서 한다고 확 덮쳐보니까 실제로 뭐 별로 돈이 안 나왔어요. 또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고 봐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중앙선과대학에 절을 하나 줬는 절이 영화사라는 절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이 의상대사가 창건한 영화사입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 저 서울 가면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차산에 가면 잘 모르죠? 워크힐 뒷산이 아차산입니다. 워크힐하고 이렇게 붙은 게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아차산 자락의 밑에 거기에 영화사란 절이 있는데 그 영화사를 우리 주더라고. 줘서 내가 12월 6일 날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81년도 이제 초에 뭐 설이 되니까 신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셔야 되는데 살림사는 입장으로 와서는 신도님들 아오면 간이 탑니다. 장사들이 물건 사러 아오면 간이 쫄리는 거 한 가지야. 그런데 왜 이래 신도님들이 아오실까? 정초인데 그래가 밖으로 상 나가보니까 그 영화사가 옛날엔 대처성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태고종에서 운영을 했는데 태고종에서 운영하던 그 스님들이 쫓겨나서 그 보살님하고 바로 옆에 화양사라는 절을 딱 지어놨어요. 바로 붙었어요. 영화사하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거기 오래 살았던 그 화주보살이 입구에 나와 신도들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도들이 아유 내가 이게 몇 대로 그거에서 영화사를 다녔는데 저 보살을 보니까 보살 얼굴이 봤자가 저거도 못 가겠고 여하튼 응거주 주마 이랬는데 자꾸 끌어 당기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안 돼서 나도 이제 딱 지키고 있으면서 영화사 오는 신도들 전 다 이쪽으로 그럼 내가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보살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던 근데 그래서 이제 초파일까지는 이제 신도들이 꽤 왔어요. 꽤 오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초파일을 지나니까 여름이 슬 접어드니까 이제 초여름이 되니까 그때부터 신도가 딱 끊기는 거예요. 하나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그래 학생은 많지요. 먹고 살기는 힘들지요. 당장 매일매일 들어가야 되는 대중이 많으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무엇을 해서 이 난관을 타개를 할까 생각을 해내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조상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효행이 바르면 이 사회는 질서가 잡힌다. 맞습니까? 네. 그땐 박수를 크게 치는 거예요. 어른들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대접 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법사선님이 바른 소리 잘하는 소리 하면 나도 저 지켜야 돼.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바람 나가 박수 치고 이래야 되는데 덥습니까? 덥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신심이 없어가 그렇고 안 덥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서 그렇고 여름 덥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여름은 더운데 이렇게 선풍기로 온데 다 둘러가면서 시원하게 앉아있으면 극락 안 가봤죠? 극락 이거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그래도 옆 사람하고 이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극락에는 연하자리에 앉아 이 얘기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극락을 갔는데 도저히 심심하고 짜증스러워 그렇게 못 있겠다. 내가 지옥 보내달라 그가. 그래 지옥 갔대요. 못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그게 맞아야 섭에 맞아야 가는 거지. 그래서 효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제 나복이라고 압니까? 예, 나복이 누굽니까? 예? 못 걸린 존재를 나복이에요. 못 걸린 존재가 속가에 살 때 이름이 나복입니다. 나복인데 장자 아들이었는데 나복이가 출가를 하고 싶었어요.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출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외동아들이고 장자아들인데 그러더냐. 그래서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재산이 많은 재산을 3등분해서 1등분은 어머니를 드리고 1등분은 아버지 제사 지내고 기도해 드리라고 1등분이고 1등분은 자기가 갖고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장사를. 저 배를 타고 장사를 하러 가. 다시 돈 많이 벌어와가 어머니한테 돈 넉넉히 잘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자기는 출가해야 되겠다. 이래가 이제 갔는데 나복이 엄마 이름이 뭔가 합니까? 청제부인입니다. 청제부인. 청제부인은 취미가 어떤 취미냐 하면 짐승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 놔놓고 패면 소리가 어땠냐? 죽는다고 깨깨 그러겠죠? 그것을 즐겨 듣는 취미라. 취미치고는 고상하죠? 그러고 그래서 짐승이 죽으면 잡아먹고 이게 취미라. 그래서 나보기가 어머니 그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절대 나쁜 짓을 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선인 들 모셔가 기도 열심히 하고 향 열심히 올리고 공양 대중 공양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돈 벌러 갔는데 몇 년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엄마가 혹시 또 저지를 할까 싶어가 자기 시자를 시켜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오라고 다 보내놨더만 시자 보니까 간이 덜컥 내린단 말이야. 청제 부인이 제일로 두려워했던 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 알겠습니까? 나보기를 두려워해. 나보기가 워낙 효성스럽고 똑똑하고 아주 지혜스럽기 때문에 그릇된 짓을 하면 이치적으로 따져서 어머니를 나무라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보기 시자가 오니까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뻗득 치어가 피치를 했는데 그거 다 지우고 향도 안 피우고 기도도 안 했는데 거기는 향을 엄청 태워가는 향내 나도록 다 해놔놓고 이래가 이제 쇼를 합니다. 쇼를 하면 이제 그것을 보고 가서 이제 시자가 나보기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보기가 돌아가 보니까 어머니 기도는 잘 하시고 아버지 천도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고. 네 냄새 맡아봐라. 냄새가 얼마나 좋냐? 이라거든. 그러면서 또 참 입이 보살이라 그 입을만 좀 가만 놔둬놨으면 혹시 더 오래 살았을지 모르는데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일 것 같으면 일주일 내로 내가 죽을 끼다.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죽겠다 했는데 딱 일주일 후에 죽어버리는 거야. 죽었어 이제.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러게 나보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어머니 상을 치르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열심히 점진을 해서, 그 부처님께 이제 목련존자라는 이제 법명을 받고 열심히 정진해서 이 이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 하는 신통제일 그 제자들 중에 신통이 가장 뛰어났다고 해서 목련존자를 신통제일 목련존자라 신통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한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건 틀림없고 이래서 이제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건져내려니까 자기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건져낼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보 돌아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내가 어머니를 좀 천도를 시키고 싶은데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모의 효도를 하고 싶은데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말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많은 스님들을 정에다가 기도를 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양을 많이 올리고 정성을 다해서 바로 7월 보름을 해도연이라게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다. 알겠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끄집어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문이 열려있으니 좀 낫겠죠? 그 해도연 때 마지막 천도를 하며 천도를 하면서 100가지 음식을 해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면 천도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종이라 한다. 요새 같은 뭐 냉장고도 있고 뭐도 있고 얼음도 많고 뭐 이러니까 뭐 쉽지요. 근데 인도 같은데 그 더운데 100가지 아니라 10가지도 씨 뿌려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100가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그저 입을까 하는 게 아니다. 행동을까 한다. 내가 이제 저 망비동 가면 이제 영조암이라는 절을 내가 그 주지를 맡아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걸 1975년도 이제 절을 지었어 새로 이제 인법당인데 이제 지었습니다. 지어서 이제 지어놓고 내가 이제 강원에 있다가 내가 나가서 짓고 다시 강원에 들어와서 이제 강원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성가대학을 이제, 올라가서 도반들하고 성가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십몇 년 동안 이제, 있다가 제가, 교육 사업을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그걸 하다가, 내가 선방을 갔다가 또 이제, 나는 선방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모양이라, 하고 있으면 누가 와가 자꾸, 끌적거리고 나오라 해서 와서, 그래서 이제 지금 영주암에 다보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말은 많고 그거는 많고 전통은 있고 그거 한데도 내실이 없어. 내실 내실이 뭔가 압니까? 알아요? 알맹이 없어. 술전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전반 1,000원짜리야. 무기가 나가야 말이지. 그러면서 스님들 뭐 좀 안 해주나 뭐 좀 안 해주나 하는데 1,000원짜리를 아무리 모다가 해보니까는 이게 돈이 액수가 안 되니까 뭐를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90년도 그 전부터 우리가 복지를 하고 그걸 했지만은 지금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절에서나 또 보살님들이나 모두 복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먼저 복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일찍지는 않은데 1994년도. 사단법인 불국토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가 복지사업을 했는데 원래 23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불국토를 하다가 이제 복지법인 불국토를 95년도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98년도 이제 재단법인에 가는 게 이제 청소년법인 청소년 사업 이제 해가 이제 겸해가 쭉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네. 부처님 말씀을 듣기는 좋은 말씀을 듣기는 무진무지하게 많이 들어서 근데 이걸 실천을 안 하니까 영험이 없어. 알았어요? 아무리 배워도 그 실천 안 하면 뭐합니까? 영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행 4차가 뭡니까? 신! 첫째 믿어! 신! 해봐요. 신! 아이고 믿음이 없다. 아니 뭐 대답 소리가 내 한 사람보다 여 있는 여 몇백 명 대답 소리가 더 작아가 돼요. 신! 첫째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지극해야 된다.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좀 와가 기도 눈곱째기만 하고 하고는 효과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한다고. 우리가 바위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가 구멍이 나는데 그게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구멍이 납니까? 수천 년이 흘러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그 구멍 나는 거 못 봐요. 그렇죠?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열심히 그걸 하면 반드시 거기에 영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알렐루야! 예! 허리멍텅이 해가 나는 정말 법문하러 안 다니는 사람이고, 왜냐, 내가 전공이 아니라, 내가 강사도 아니고, 뭐 법사로 그게 해가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이제 몸으로 때가 하는, 노가다 거기 때문에, 성가대학 만들고, 절 짓고, 또, 복지기관 만들어가, 직원들 데리고, 운영하고 있고, 뭐,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이제 부산 불교의 단합을 위해서 내가, 2006년도, 1906년도 평양에서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을 기독교화 시키자. 알겠습니까?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기독교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거를 갖고 그걸 했는데 그것이 100년째가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알겠습니까? 2006년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화 시키겠나? 이게 보니까 불교가 이게 머저리 걷고 그거 한데도 엎어질 듯 하면 끊길 듯 하면 안 없어지거든. 그래, 이게 원인이 어딨냐, 이래 조사를 해보니, 그래도. 이 부산이 문제라, 부산이. 부산을 떨고 있다, 이 말이야. 부산 사람들이 부산을 떨고 있으니까 이게 뭐 되는 일이 없어, 제가. 그래서 백석호에서 2006년도, 6월 달에, 밤을 새어감이 부산에 있는 모든 절들, 구역, 금정구 하면 범어사, 뭐 또 안국선언, 다 그게 이름 다 적어가. 그래가 이 망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부산연합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했는데 내한테 연락, 정보가 얼마나 늦은지 연락 오기는 9월 달에 왔어요. 9월 달에. 그 가만 놔두면 되나? 그때는 한나라당이지. 여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가 거기에 와서 축하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영상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그래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안 된다. 우리가 불교를 살리고 부처님 법을 보존 안 하면.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오신 부처님이 아무 의미도 없다.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승되어야 됩니다.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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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야 되고 그 전승마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실천할 때 부처님의 빛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방광이 나온다고. 실천을 안 하면 그 아무리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신해, 그 해는 뭐냐?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면장을 하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신은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정신이냐 사신이냐 삿된 신이냐 어? 바른 신이냐 전바치한테 가고 뭐한테 가고 뭐 좀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런 데 가고 이러면 사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에 의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스님을 존경해야 되고 소녀 이게 먹물로 또 이게 가사를 보면 그저 엎어지도록 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빡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요. 뭐 인사 받아봐야 뭐 돈이 생기는 거 아니고 떡이 생기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내가 스님들하고 이게 불교 수호 대법회를 하려고 해보니까네 전 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내 혼자 나서서 무려 12월 말부터 나서서 1월까지 1907년 1월 23일 1, 2, 3이라 KBS 홀에서 한 7,000명 모아서 대법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명박이가 만나자고 오고 그렇게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가 힘이 없으면 밟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뭐 메가리가 다 없어가 지금 법사가 대충 이 얘기하고 빨리 내려가야 밥 먹긴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영화사에서 4분 정도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영가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눈에 보이는 거나 소리 들리는 거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조상을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 무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무시해야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안 되죠? 나무가 이상하게 한쪽에 마르고 있고 썩고 있고 이렇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거는 보면 뿌리에 뭐가 탈이 났단 말이에요.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우환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조상의, 우리는 조상의 연장선상이다. 나는 지금이지만 우리 조상은 과거야. 과거, 현재,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미래. 이게 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래서 조상에게 지혜롭게 좀 천도되시고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화평하고 원효대사의 화장사상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금강경은 수보리아 부처님께서 공에 대한 얘기를 설파하시는데 지혜를 좀 그걸 건강의 지혜를 좀 얻어서 빨리 천도 되시라고. 그 또 하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보면 천도제 한번 지내고 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도제는 뭐냐 하면 천도라는 것은 풀이하면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옮겨간다. 예? 개로 태어났다가 열심히 주인한테 잘하고 항상 잘하고 이래가 기도하고 요새 보니까는 이게 뭐 핸드폰에 이게 뭐가 왔는데 보니까는 개가 부처님 앞에서 계속 절하는 개도 있더라고. 그럼 전생에 불교하고 인연은 많았는데 지 업이 그거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했겠죠. 그래 떨어져서 아마 이제 개로 탄생을 했는 것 같은데.
개로 있다가 이제 사람 몸을 받아 나오면 바로 부잣집에 못 태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 태어나기나 안 되면 가난한 데 태어나기나 이렇게 태어나고. 우리가 가난한 데 태어나서 있으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까? 더 잘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하면 또 천도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해주면 차츰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옮겨가는 게 천도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가도, 영가가 대반에 한 번에 천도되고, 이게 그건 욕심이야, 욕심. 사과를 세빵, 갖고 있던 사람이 아파도 사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조금 보면, 고개 맞도록, 우리가 전세라도 얻어가 가고, 또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해가 그게 또 돈이 조금 되면 거기 맞는 집을 사가 옮겨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제 그게 이제 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도는 계속 지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라고. 알겠습니까? 천도 지내는 거는 진짜 복 짓는 일이야. 그래서 영가를, 이제 백중 때마다 영가를 많이 올려서 영가가 점 좋은 데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걸 했는데, 이 금강경을, 많이 읽어드렸는데, 이제 금강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강반야 바라밀, 바라밀경, 이렇게 했는데, 금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야문, 변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 물체가 금강이라,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금강을 깎고 우리가 쇠도 깎고 이렇게 하죠. 또 가장 보배로 치죠. 반야는 뭐냐?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을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지혜. 바람이란 방법이야. 경이라 하는 건 길을 얘기하는데, 최고의 방법으로 이 사바 세계에서 극락 세계나 천상 세계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내는 게 금강경이다. 알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줬으니까. 그래서 법회 인유본에 보면 여시아몬 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여대비고 중천이백오십인고 이시세존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승 걸시거기승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시장로 부자이자 하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법회 인유본에 보면, 여기에 보면 벗으러 우리가 불교에서 하는 자비보살 행을 다 하도록게끔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기수고 고도원이라는 이 정사를 지은 사람이 기타 태자와 극고독 장자가 이 이 두 분의 힘으로 이제 이 기수고 고도원이라는 정사가 세워졌는데, 극고독 장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외로우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참 외로워서 찾아가면 좋아해요. 우리도 스님들도 노스님들 한번 찾아가면 잡아놔놓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또 이거저거 조사하면서 뭐 이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나는 이제 승가대학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주지를 한 10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걸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이 아들 이제 노장님들 아는데 가보면 그때 이 얘기하면서 늙은이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 추억을 먹고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즐거운 것을 그걸 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래 극고독 장자라는 분은 바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너무 즐겨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렇게 좋으니까 그거를 자주 들으려고 하면 뭐 부처님 계시는 곳을 만들어 줘야 자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주 좋은 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동산에 부처님 정사를 하나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 나라의 태자가 주인이라, 태자. 그 사람 이름이 기타. 기타 태자라, 기타 태자. 태자가 이제 주인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 이제 이게 여가 팔 수 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기타 태자가 하는 얘기야. 내 이 동산에 금입을 다 깔아가, 그게 다 깔릴 정도로 많은 금입을 주면 내가 이게, 어?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왕자니까 무슨 돈이 아쉽겠습니까? 안 아쉽겠습니까? 안 아쉽겠죠? 그러니까 안 판다는 얘기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금입을 다 깔아야 이제, 어? 깔아서 그게 다, 깔리는 만큼의, 어? 그거를 하면 그거 한다 하니까. 그 고독 장자가 이제 금을 바리바리 씻고 와가 깝니다. 까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제 뿅 갔어. 기타 태자가 항복을 하고 무료로 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수고 고독원이라는 이제 부처님 정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시를 멋지게 잘합니까? 그럼 여기 우리 불교, 대한민국 불교를 무슨 불교로 갑니까? 대승불교라 합니다. 잘 알아들어요. 이게 소승불교 아닙니다. 대승불교의 근본은 뭐다? 육바라밀이다. 내지 십바라밀이야. 알았어요? 육바라밀 첫째가 뭡니까?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를 잘해야 돼. 보시를. 그리고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주민은 열고 입은 다문다. 알았어요? 절에 와서도 그저 돈, 내라는 돈만 내고, 입은 딱 다물고 있으면 대접받습니다. 몇 푼 안 내고 촐싹거리고, 넘 내는 것까지 또 땡겨가 또, 와, 그래, 많이 내노, 니는. 이런 사람 흔해요. 허디에 있어요. 복을 그렇게 자기 몸짐, 자기 성심성의껏 하면 되는데, 남 하는 것까지 그렇게 방해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화주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화주라는 게. 남에게 보시를 하도록 깨끔 하는 사람. 화주가 자칫 잘못하면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너무 돈 그다가 있다가 보면 지던 긋거든. 부처님 좀 말씀 잘 안 하고 계시잖아. 점잖아서. 저 슬쩍 이제 닦아 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영화사 있을 때도, 그래서 내가 할매들이 내한테 혼이 나고, 왜냐면, 방생을 가고 뭐 하는데, 지우가 다 받아가, 지우가 다 닦아 였더라고. 이리 가와. 이 금방진 것들이 어디, 나는 뭐, 나이 많고 적고, 내가 그때, 37년 전이니까 뭐, 36년 전, 전이니까, 그때도 뭐, 정상도 촌놈이니까 무지막지하게 막 얘기해버리면 서울 할매들은 깽깽깽깽 해버립니다. 그 뭐 유식하게 폼나게 얘기했다가는, 그거 하니까 무식하게, 얘기해버리면 한 방에 다 끝내버려. 그래, 그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시주가 축원에 안 들어가도 화주는 꼭 들어갑니다. 화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잘 낼 수 있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 불사에 동참케 하도록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인격이 고매해야 되고 정말 잘 참아야 되고 정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배달 사고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배달사고 엄청나죠? 절에도 배달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화주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수거 고독원에 계실 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수거 고독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부처님 말씀을 실행하는 데는 복지가 최고다. 복지를 받을 사람들은 전 다 어려운 사람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찔뚝이 없어가 줄놈 안 줄놈 가리도 못하고 막 주다 보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가 지금 문제지. 잘 사는 애들이 왜 학비를 안 내고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왜 무료 급식을 해? 1년에 연봉 1억이 넘는 애들을 왜, 저거 새끼들 밥 먹고 학교 가고 그거 하는 걸 공짜로 시키느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이 지금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인기 때문에. 그래, 또, 질뚝 없는, 사람들은 보면, 주모 좋다 하니까 무조건 받고 모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법회 인유분에 봐도 여기 이제, 복지와, 예, 보시. 이게 이제, 같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래서 나도, 복지사업을 23년 동안 해보지만은, 우리 신도들이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 그런데 요새는 뭐 좀 동참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뭐 좀 하기는 좀 하는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바로메타는 선진국을 측정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봉사를 하느냐, 봉사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기준에 따라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졸부들은 돈 잘 안 내잖아요. 그렇죠? 후원 안 하잖아.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떤 부자나 보이간에 자기 재산의 천분의 일만 그거 하고 다 국가에 99%인가 뭐 국가에 내고 그래도 몇천억 대대 돈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듬뿍듬뿍 줘버리는 거야. 그 중국 사람들 가면 중국 저 남쪽으로 가보면 보통 보면 몇백억 내에서 이게 단독 시주회가 절을 세운 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따지면 안 돼. 지금 좀 막 줘버리는 거야. 지금 이건희 회장이 뭐 아무리 돈 많으면 누구 있으면 뭡니까? 그렇죠? 그 바보 중에 가장 큰 바보가 돈 욕심 내고, 그래가 지 써도 못하는 게 욕심만 내고, 그럼 속비잖아.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은, 돈이 적어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그 사람이 시주를 잘 하는 거다. 보시를 잘 하는 거고, 불자다운 불자가 된다. 우리가, 목말라가 그거 하고 할 때 할머니들의 커피라도 한 잔, 300원 하면 커피 한 잔 빼지. 동전 300원 하면 막, 할매 받아 자식은 기분이 좋아가, 아이고, 생강스럽게 잘 받았는데 하고 막 좋아가, 그 돈 300원 하면 막,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보시를 잘하고 돈이 적다고 보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 닿는 대로 보시를 잘하고 예? 하늘을 하는데 전부 다 찾으면 예. 그래. 자꾸 이제 그 태아 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내려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타는 사람은 얻어 타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가면 윈이라고 합니다. 같이 다 좋은 거.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 세상은 다 같이 좋아야 돼. 한쪽만 좋으면 안 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하시고, 난 오늘 책 좀, 해보려고 가왔더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안 되겠고, 또 저 인간이 빨리 가야 우리가 밥을 먹을 긴데 군지는 그래서 하니까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세요.
매일 결제 중에 매일 읽으시고 또 금강경 나는 그래요. 금강경을 전자 서울에 있을 때 매일 읽고 이걸 이제 다 해석해 주고 또 이제 신도들하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금강경에 했다가 뭐 되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뭐 보문품을 했다가 뭐 지장경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거. 우리는 뭐 전문 학자는 아니니까 생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여기 보면 뭐 전 다 서비스 알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도가 이제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법정스님 말씀인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인용해가 하는 이제 인연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가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단히 들으시고 이것을 이제 실천하면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는데 쉽습니다. 살아가는데 쉬워요.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오는 것이다. 늙는 괴로움은 젊음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거고 병의 괴로움은 건강을 좋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사랑의 아픔은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은 부유함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너무 엎어져가 좋아한다거나 너무 엎어져가 싫어한다거나 이거 살아가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가는 얘기 들었죠? 그러려니 그렇게 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집착 없어야 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 때 돈에 집착을 하지만 돈에 집착하면 절대 돈 못 씁니다. 알았어요? 돈에 집착 안 해야 돼. 들어오는 대로 또 돈은 뭐 때문에 돈이라 했다? 돌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움직여. 돈은 명사고 돈의 동사는 돈다. 알겠습니까? 안 돌리면 이거 병납니다. 잘 돌리세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이 뭡니까 불전통에 열심히 이어가 또 그걸 또 빼가 와가 또 시장 가가 뭐 사고 이 계속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생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된다. 머무는 바 없이 해야 된다. 인연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방하차 놓아버리는 거. 알았어요? 특히 우리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놓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도 놓아버려야 훌쩍 놓아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 법상에 올라가도 춤을 추고 노래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얄단거진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건 나는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은 이 틀에 박혀가 아이고 스님들은 음악에 폼 잡고 이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제일 먼저 복지를 한 건 어디에서 했나? 1967년도 남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지를 했어요. 1967년 같으면 지금부터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50년 훨씬 넘었죠? 그 남한 자들 그게 고름 찔찔 나고 콧 문드러지고, 그거 문드러지고, 그거 뭐 좋겠어요? 그거 같이 손잡고, 같이 춤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래해주고, 같이 춤추고, 돼지 사다가 갖다 주고, 그 지금 SK, SK가 어디, 56도 건너편에 SK가 있죠? 아파트에 있는데 그 전단, 정착촌 있었잖아. 근데 그런 데 가가, 다 그거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폼을 안 잡으니까 접근을 하기가 좋고, 서로 대화하기도 좋고, 부담 없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고 또 앉아있으면, 내가 잘났도 안 하는데 잘난 척 앉아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에 가시면 항상, 특히 이게 이제, 백중 전에 이렇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조상님들이 천도가 잘 되도록 열심히 기도. 정말 기도할 때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면. 정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표가 나요. 그래서 절을 한번 하더라도 정성, 지극정성으로 착성스럽게 하시고 부처님께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뭡니까? 뭘 기도로 갑니까? Believe, 빌다. 비는 게 기도입니다. 비는 게. 뭘 비나? 내 소원을. 목적이 있을 거 아니라. 그렇죠? 내 소원을 비는 게 기도인데 빌려고 하면 어떻게 해? 정성스럽게 빌어야죠. 대중 없이 빌면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영가들이 좋은데 천도되고, 또 내 영혼도, 좀 닦아서, 예수제, 하는데 동참을 해서 좀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뭐 돌아가신 형제들이나 이거 다 천도합니다. 백정대마다 다 올립니다. 뭐 제사 때 다 올리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자라 갈 것이면 신심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수행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가 국민학교 때 나왔는 그 큰 바위 얼굴 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같이 그렇게 말년에는 정말 상호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멋있는 불자가 되시도록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